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정리문서 전팀입니다. 저 오늘 능률팀 5과 3 questions part 4, part 5 마지막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뒷부분에 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정말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자,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이라고 나왔어요. 자,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그가 깨어났을 때란 말이죠. 근데 그는 결과적으로 이때 he는 누구냐?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 남자는 이란 말이죠. 그 남자가 이때 그 남자가 되겠죠? 이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 힘은 누구냐?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힘 셀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칭처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forgive me라고 하죠. forgive라고 하는 건 용서하다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남자가 간청을 합니다. I don't know you라고 나왔죠. 이때 I가 누굴까요? 왕이죠, 왕. 그리고 you라고 하는 건그 남자죠. 나는 당신을 잘 몰라요.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따라서 나는 당신에 대한 용서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왕이 reply, 대답을 했습니다. You might not know me. 라고 나왔죠. You는 역시 왕이고요. Me는 그 남자죠. 당신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남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내용 그대로 볼까요? 네, 이 부분부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during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우리 어법 하나 챙깁시다. while이 아니라 during이 돼요. 전치사. 지난 마지막 전투와 전쟁이 있었을 때, you, 당신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왕이 되겠죠. killed my brother, 나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나는, 바로 그 남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took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took 뒤에 이 property가 나왔네요. 이건 재산이 됩니다. 재산. 물론 속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속성. 어떤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겠죠. 그래서 property. 왕인 당신은 나의 형을 죽이고 또 나의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그런 말이죠. 형제를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On your way back.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가 나왔네요. 바로, When I kno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요, 어순배열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어순배열이냐, 이 파트가. 바로, had gone to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이 new와 시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완료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었던 건 당신이 먼저 그 은둔자를 찾아 가서 보기로 했던 그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은둔자를 보러 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I decide. 나는, to kill 나오죠? decide 하면 to 부정사. On your way back 이라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당신이 돌아오는 도중에, 내가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however가 나왔어요.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이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ever, 이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장 넣기도 괜찮아요. 이 부분. However가
나오는 요 부분은 또 문장 넣기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I came across, run across 우연히 당신의 경비병을 내가 보았는데 그 경비병이 이게 후가 됐지 않습니까? recognize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wounded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병렬이죠. recognize라고 하는 건 알아보다 인식하다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건 배에 상처 받은 건 결국 왕의 호위무사, 근위병들이 아마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알아봤으니까. Although I escaped라고 나왔어요. 비록 내가 escape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탈출하다예요. 그래서 내가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정말 중요한 거 나왔네요. I would have died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 hadn't saved가 나왔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이건 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과에서 그 어법상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름하여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예요. 자, head plus PP와 맞먹는 이 부분. 그 다음에 would have PP가 왔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란 말이죠.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이란 말이죠. 나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서술형 내지는 기출 또는 어법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했습니다. 자, now 이제 my sons and I라고 나왔습니다. 나의 아들과 나는 당신께 영원히 봉사, 즉 섬길 거예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섬기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자,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면, pleased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pleased는 결국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lease 다음에 to have made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예,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부정사예요.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 그러니까 시제가 한 시제 앞선 거죠. 자, 따라서 왕은 자신의 적과 친구를 만들어서 친구를 사귀게 돼서 기쁜 나머지. 근데 어떤 거냐면 아주 어렵게 아니고 아주 쉽게. easily. 아주 쉽게. 왕은 분명 적과 화해하고 친구가 된걸 너무 기뻐한 나머지 결국은 왕은 본동사 나왔죠. forgive, forgave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promised 2번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promise 다음에 to 부정사를 또 목적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 뒤에 restore 다음에 his property까지 우리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결국 왕은 그 남자를 용서해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his라고 하는 거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자가 되겠죠. 그 남자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시 restore라고 하는 거. restore 되게 중요하죠? restore라고 하는 건 원래 뭐냐면 그 복원하다, 다시 뭐 되돌려주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왕은 went outside and to talk the hermit이라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결국 네, 이 은자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도 되고요. 요것이 예, to talk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은둔자와 얘기하기 위해서 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본문 4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의 그 왕이 궁금해했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우리는 아마 잘 깨우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본문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앞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흐름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있어의 흐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어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은둔자가 준 메시지는 과연 뭘까? 자,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아, 왕은 아직 답을 얻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beg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 beg가 간청하다는 거죠. 자,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they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질문이 되겠죠. 이미 어떻게 됐다? 다 해결이 됐는데요. 내용이 됐습니다. 은둔자가 말을 했어요. 이미 해결 다 했는데요. 왕은 좀 멍청하죠. 네. What do you mean?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뭐, 여기서는 직접화법인데요. 어떤 학교는 또 간접화법으로 이것이 이 뒤로 가서 간접합보가 되어서 what 그 다음에 그래서 he 여기서 요 he죠. 그래서 meant 이렇게 해서 낸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알아둡니다. 첫 번째부터요. 이미 벌써 서술형의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If you hadn't helped me and you would have left 라고 나왔고 And that man, would attack you. 라고 나왔습니다. 이첫 번째 부분이에요. 과거 완료가 나왔잖아요. 과거 완료. 네,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거는 would have를 줄인 말이죠. 당신은 이미 떠났을 거고, 그러면 그 남자는 결과적으로 당신을 would have, 공격을 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맞죠? 왕은 여기에 살아남지 못하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출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therefore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 이 은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답 중에 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언제냐 이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when you were digging이라고 나왔습니다. When you are digging. 아마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 당신이 아마도 땅을 팠던 시대가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그 은둔자한테 갔더니만 도와달라고 이제 했죠, 왕이. 그래서 사 건네주면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you는 결과적으로 왕이 했던 겁니다. 그쵸. 따라서,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란 말이죠. 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문제 해결이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 첫 번째 이야기가 나타내주는 부분. 즉, 어떻게 보면 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의미하냐면, 나를 도와줬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helping me라고 나왔죠. 바로 운동자 나를 도와줬던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C가 되겠죠.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 아, 시간, 요 부분 A에서, 요게 A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한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 A, B, C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 나중에란 말이죠. 그 후에, the most important ti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또 나와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는, 그래서 시기 뒤에 이 when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줘야죠. 그건 바로 뭐냐? You cared for the man 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당신이 얘기하죠. 당신이 그 남자를 보살펴 준 거다.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네. 중요한 어떠한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할때 있어서, 모든 일할 때는 뭐냐. 자, 중요한 시기는 어쨌든 그 앞에서는 땅을 파고 있었던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로 나를 도와줬던 것이 아마 가장 필요했던 중요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시간은 다름 아닌 당신이 그 남자를 도와줬던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If you hadn't 또 나왔어요. hadn't 네, 여기 보면 helped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 과거 완료 돼야 되죠. 과거 완료. 만약 당신이 그를 돕지 않았더라면 이란 말이죠. 계속 나오죠. 아마 그는 죽었을 거고. 그리고 so he was the most perso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이 된 거고요. 따라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란 말이죠. 자, 우리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이 네, 앞부분에서 땅을 파고 있었던 시기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상처 입은 남자가 와 다가온 걸 보살펴줬던 시기가 두 번째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친구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를 도왔던 것처럼 그 사람을 도운 것, 그건 어떻죠?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똑같이 A,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B에 대한 관계 형성이 되고요. 그를 도왔다는 게 C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빈칸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 글이 말하는 어떠한 의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둔자가 왕에게 주는 메시지. 왕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죠? Remember, there is only one th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only one thing 선행사가 only 나왔기 때문에 이제 that을 씁니다. which를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란 말이죠.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죠. 은둔자가 이야기하는 자, 내가 어떠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기가 언제냐? Now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that you are with 나와 있죠. with 여기에 지금 whom이 같은 말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은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that the person is the most th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이 또 빈칸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네, 이 지금, 여기 보면 doing하고 굿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is가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선행을 행하는 거. 결국 이것이 다름 아닌 은둔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네,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못 보지 못하지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고 남은 저한테 잘해주세요. 아, 농담입니다. Just kidding. 자, 정리가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네, 좀 여러분한테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전부 다이 이하는 빈칸 덩어리라 생각하시고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톨스토이의 이 단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별거 아니었던 거고, 결국 마지막에 이 은둔자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부분 아주 강력하죠. 짧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떠한 소위 말해 교훈을 주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번과 5번에 대한 또 앞부분에 대한 이 파트 부분, 네 번째, 다섯 번째 반츠는 순서, 어순대열, 서순열, 특히 어법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이 마지막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동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또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강의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날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6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